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바라본 내 장사 입구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고 지금 백년암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설해봉이 되고 뒷산이 아주 설해봉으로 백년암에서 뒷산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해봉 쪽. 백년암에서 이렇게 떨어진 설해봉으로 가는 길은 계속 이렇게 갈짓자형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설해봉 올라가 있습니다. 내장사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내장사 쪽으로 한번 이놈과 주차장이고 다가오는 내장사 입구입니다. 나무숲 그리고 바른 쪽으로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른 쪽으로 돌면 여기가 지금 설해봉 봉으로 올라가네. 이 설해봉이에요. 설해봉에 와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느 공원이요? 알았다. 가야. 망해봉 거짓말 할 거예요. 남쪽으로 주차장 백년암 내장사 내장사입니다. 네, 설해봉은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 설해봉을 동쪽으로, 설해봉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지금 불출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뒤쪽으로 계단이 철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스텝이 되고 있어요. 아마 제일 동쪽으로 분명히 철계단이 많아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야,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서해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불출암입니다. 바라본 설해봉입니다. 동북쪽으로 높고 난이 굉장히 깊고 높은 철기라는 불출봉이에요. 걸루를 해서 뒤로 돌아 유나야. 뒤로 돌아. 내가 많이 좋은 거야. 갖고 이번 주에 사업 마지막이라 그래. 아야! 이빨로 막 때릴 거야 이거? 네, 불출봉에서 지금 동쪽으로. 설해암과
불출봉 동편으로는 지금 저수지가 있고 서리암 서쪽으로는 백년암, 백년사와 내장사, 지금 보이는 것은 내장사. 이 내장사가 불출봉에서 북쪽으로는 정읍이, 서쪽으로는 또 저수지가 하나. 또 밤에 우리가 올라갈 봉우리. 불출봉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본 저쪽이 정읍입니다. 출봉에서 바로 망해봉, 이 내장산 망해봉 650m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망해봉 정 지금 망해봉 올라가고 있어요. 망해봉 650m 망해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망해봉 망해봉에서 바라본 610m의 불출봉 650m의 망해봉 내장산 망해봉에 와 있습니다. 망해봉 정상. 망해봉 정상입니다. 하산길로. 하나 있었는데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서출암. 왼쪽으로 정주시, 오른쪽으로는 대장사. 아, 여기 있잖아, 대표님. 망해봉 서쪽으로. 망해봉에서 지금 내장사 쪽으로 가는 하산길이에요.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